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로 조금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장갑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개동과 안에 있던 장갑 수십만 켤레 같아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줄고 있습니다. 국내 제1의 관광지에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옥마을 관광객은 620만 명, 2년 전보다 22%인 120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13만 명으로 40%인 9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당장 단체 관광객이 아닌 자유여행객은 역과 터미널에서 버스 타기부터 쉽지 않습니다. Sign is in Korean, so it's hard for us to translate to find the station name. 전주만의 잠재력인 미식 관광 활성화도 미흡합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지만 한옥마을에는 국적 불명의 길거리 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식 문화 마케팅과 한식 세계화 전진기지로서 전주시가 역할을 해봤는지 자문해 봅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다른 관광지나 축제, 행사를 연계한 체리형 관광 상품도 부족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유네스코 유산, 내년 청소년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경기 등과 연계한 상품을 운영합니다. 전주하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주 관광객까지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면세점 같은 쇼핑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JTV 전주 방송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정읍 고창 선거구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하정렬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국방비서관을 지냈고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정렬 후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공동 추진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 특수철도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인구가 보다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소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유성엽 후보는 3선에 도전합니다. 유성엽 후보는 전북과 호남을 대표하는 큰 일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 활성화와 첨단 과학기술 연구 기반 확충, 공정하고 풍요로운 경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타파하고 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무소속 김만균 후보는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와 성산무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만균 후보는 알짜배기 일꾼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동학, 판소리, 농학의 산업화와 눌재와 독립저수지를 활용한 농경문화도시 지정,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지훈련장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저 김만균이 여러분의 알짜배기 일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무소속 이강수 후보는 고창군수를 3번 역임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군수 대표와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장을 지냈습니다. 이강수 후보는 식량농업 생산특구 지정과 24시간 보육시설 설립,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경제 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삽니다. 저 자신도
정말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살려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하나가 된 정읍구창 선거구는 지역 대 지역, 야당 대 야당의 대결 등 복잡한 정치 지형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곳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JTB 전주방송과 전주 MBC, 전북도민일보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JTB 8시 뉴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JTB는 유권자들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선거구별로 500명씩 후보들의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또 전라북도 총선의 쟁점은 무엇인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여부에 찬성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주시 갑, 전주시 을, 전주시 병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지도와 쟁점을 JTB 8시 뉴스를 통해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북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농촌초등학교 닭꿈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초등 1학년 수준으로 교사와 학생 1대1 수업입니다. 10년 넘게 일본에 살다 최근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적응 교육입니다. 한국어は ちょっと難しいです。中でも喋る発音とかが難しいです。 효열이는 한국말이 아직 서툴러서요. 간단한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고 있고요. 일단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 35명 가운데 11명이 다문화 가정 학생입니다. 8명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3명은 중도 입국했습니다. 3년 전 다문화 준비학교로 지정된 뒤 한국어와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강화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자 도시 지역 다문화 학생들이 찾아와 입학할 정도로 반응도 뜨겁습니다. 여기는 다문화 애들 많고 네, 시내 보내면 애들도 많고 왕따 칠까봐 그러니까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다문화 애들 많으니까 선생님도 잘해주고 네, 그러니까 안심해요.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4,700명이 넘습니다.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전체 학생의 2%를 차지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서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좀 소외가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차이 넘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꿈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00여 개 학교를 다문화 정책학교로, 순창군을 다문화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등 다문화 교육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학교가 직접 미취학 학생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동사무소와 경찰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던 것을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직접 접속한 뒤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행정정보 이용센터 접속 권한은 교무부장 등 한 명으로 제한하고 미취학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군산 해양수산청이 선박들이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저반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솜과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형 선박들이 접안해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접안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2018년까지 길이 300m의 물량장이 완공되면 군산 내항의 선박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량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분진 그리고 화물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산 해양수산청이 자신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용역조사 결과 입지 조건이 뛰어난 예정 후보지를 놔두고 엉뚱한 곳을 선정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모래 부지 쪽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일부 업자들 얘기를 들어서 현 위치에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산해양수산청은 국가 소유 땅으로 공사비 부담이 적고 선박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나은 거죠. 토지 소유가 지금 저희 해양수산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절감도 있고요. 군산해양수산청은 뒤늦게 우려되는 주민 피해는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재검토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올해 3천여 명의 기술 인력이 양성됩니다.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와 김제캠퍼스, 전북인력개발원 등 14곳에서 3천 명을 대상으로 보석가공과 용접, CNC 선반 등 110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훈련생의 70%가 취업했습니다. 해마다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집안에 놓으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큰 식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전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면서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51차례나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예, 학생들도 그렇게 미세먼지 있는 날은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고 그러고 절대 그냥 나가라 못 다니게 해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에 권하는 공기정화 식물은 산호수와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집안에 미세먼지를 풀어놓고 4시간 뒤에 측정한 결과 산호수가 있는 방은 미세먼지가 70% 줄었고 벵갈 고무나무가 있는 곳은 67% 줄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잎에 달라붙거나 잎 뒷면 기공 속으로 흡수돼 사라진 겁니다. 잎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 사이즈가 크게는 약 2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이 기공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식물이 음이온을 발생하면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와 결합해 입자가 커져 미세먼지의 범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식물을 집안에서 키우면 미세먼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가습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시 시설사업소가 광활루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춘향과 도령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남원시 시설사업소는 포토존에 계절에 맞게 나무와 꽃을 심어 사계절 내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삼례 동초등학교와 고산중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1억 1천만 원을 들여 명상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마다 대상 학교를 발굴해 명상숲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의 정보화 마을인 별에는 마을과 풍물동동마을이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분양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분양 금액은 홍로와 수지는 35kg에 12만 원입니다. 고창 베리 바이오 식품 연구소가 복분자와 홍삼 혼합 음료 제조 기술을 고창 홍삼베리 영농조합에 이전했습니다. 홍삼베리 영농조합은 앞으로 3년 동안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음료를 개발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